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평본을 읽기 전에 머리글에 해당되는 마지막 글입니다. 간단하지만, 제 글이 쓴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야, 우리가 강평본을 공부하는데 이런 정도는 기본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머리글을 쓰면서, 어떻게 이제 뭘 가지고 검색했는지 모르는데, 이 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 역사도 마찬가지죠.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생됐다는 그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을 고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실증이죠, 실증. 실제적인 증거. 실제적인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증. 이 실증을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증이라는 게 곁에 있는 증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뭐 우리 혼자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국제전이죠, 거의. 일본하고 명나라까지 개입되는 국제전이죠. 여기에 보면은 일본의 문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 또 방증은 뭐죠? 일본의 사료, 명나라 사료,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런 것도 여러분 방증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인증, 어디에서 인용한 증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추리라는 거예요. 추리. 저는 이거 보고, 어이구, 이거를 인용해야겠구나. 내 마지막 이 상한론을 정리하는 데서 이거를 인용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중국 분이죠. 추리는 실로 만부득이한 하책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정황에서 나온 마지막 방법, 제일 낮은, 그러니까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추리라고 하는 것은. 추리는 뭐죠?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여러분, 이 현대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추리를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얼마나 극한을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엊그제 이런 것도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변조하고 조장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전부 자기가 지지하는 그와 같은 좌파든 우파든 자기의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실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이것은 뭐 바로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추리가 있겠습니까? 인증과 방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한론에 알고 보면 이와 같은 게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증과 방증과 인증과 추리가.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같이 추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독 사실이요. 어찌 이와 같은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는 데에서만 발생되어지겠는가 하시래요. 우리 의학의 고경을
고증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글이 또 나옵니다. 조문 가운데 이른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강평본 상한론은 중국 상해 사회과학원에서 출판된 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앞에 그 많은 후세 사람들의 설명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예, 저도 그 책을 보고 나서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요 글. 상한론에는 소위 말해서 중경전 전도된 글이 있다. 누군가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이런 소리예요. 예,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로 보아낸 것이 있다.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 끼워 놓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위탁한 게 있다. 거짓으로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글이라는 게요. 걸문, 상한론에는 빠져있는 글이 있다. 그리고 전삭된 거, 깎아낸 부분이 있더라. 이것도 대가들이 전부 다 안 겁니다. 근데 다 정확하게. 자, 무엇이 참보고 무엇이 찬입이고 무엇이 위탁인지 요 문제는 이 세 가지예요. 예. 이거를 이야기가 이게 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내가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서. 예. 저는 그거를 나름대로 예. 주로 참보와 위탁과 이 전도를 예.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당대에 예, 뛰어난 학자들이 글을 보고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하나의 관용구처럼 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한론은 전도된 글이 있고 참보된 부분이 있고 찬입한 것도 있고 위탁된 부분.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부 다 그거를 예,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야, 그것은 찬입이 아니라 뭐 참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모두 보이는데 조문 가운데 보이느니 자 알고 보면 참보, 찬입, 위탁은 이게 바로 방증이고 인증이고 추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실제적인 어떠한 그 뭐랄까? 글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이것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요 몇 가지 그 상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섯 가지의 문제점,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론은 완벽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므로 반드시 병증을 근거하고 병증은 뭐죠? 이게 바로 실증이라는 거죠. 예. 믿을 수 있는 증거, 실로 믿을 수 있는 증거. 이것을 반드시 근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증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추리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이 되었는가를 고찰해야 된다. 왜 후세 사람은 여기에 방증, 인증, 추리를 했을까? 이 어떠한 실제하는 현상을 보고서 어떠한 것을 통해 가지고 무슨 근거로 방증을 만들었고 인증을 했고 추리를 했을까? 이것이 발생한 여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글이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문을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고증, 예, 방증, 인증, 이 추리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증상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은 취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건보다 사실은 이 병이죠. 이거는 똑같은 말을 가급적 안 쓰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옛날 사람은 똑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변형해서 써요. 현상보다 과장된 것은 변론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분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기 중용에서 배웠죠? 명변제. 박학제하고 신문제하며 근사제하고 명변제하고 독행제하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명변해야 돼. 바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붙여 쓴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이치에 어긋나면은 이거는 빼버려야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치에 반대되는 것. 예. 그 현상을 잘못 해석해 놓은 후세 사람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예, 빼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뺀다기보다도 덮어버려야 된다. 너무 의미를 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를 왜 썼냐면은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어기소 부지에 개걸려야 아니라 이렇게 논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단어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단어에 변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거. 제가 막 그냥 글을 갖다 함부로 쓴 게 아닙니다. 거리라고 하면 빼다 보다 덮어버려야 된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덮어버려야 된다. 알려고 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예. 다만 글 읽는 사람의 안목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예. 결국은 이런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 과대망상에 빠지게 돼요. 무서운 거죠, 이게. 예. 맹목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과대망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을 만한 건 믿으라 이 소리예요. 의심할 것은 의심하고 뺄 것은 빼라는 소리죠.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기릭동동의 유치방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유치방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육경돈 대신에 처방을 중심으로 계지탕 증후군, 마왕탕 증후군, 승기탕 증후군, 뭐 대쇼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편제가. 예. 만약에 예, 만약에 중경의 본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증거에 합당하고 일에 과장되었으며 이치에 저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죠. 그죠? 자, 이게 유명한 예,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주자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자, 먼저 전문을 통독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내면은 20번 정도는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예. 일단 통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는 구별이 안 가다가 점차적으로 의심이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예. 자, 전문을 통독해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먼저 통독해라. 여러분 20대 아니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30대까지만 해도 글을 외울 수가 있는데 40 넘어가면 글을 잊어버립니다. 예. 대강 거기에 큰 강령을 그런 다음에 세우고 그리고 매일 조문을 하나하나의 조문을 따라서 오늘은 계지탕 조문 내일은 계지탕 조문의 그 변조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의 조문을 따라서 숙독완미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반복추구 또는 숙독완미. 이게 주자의 공부예요. 반복추구. 알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대입까지 공부한 초등학교에서 대입까지 공부한 전부 다 예, 반복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반복 추구하는 게 창의성하고 관계 결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죠. 여러분 새롭게 창의를 하죠. 뭐를 알아야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외워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책을 많이 외워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런 데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을 예, 다 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창의성이 나옵니다. 왜? 의심이 생기니까. 예. 성인의 말도 의심을 해야 되니까. 그 의심하는 것 자체가 창의성으로 나가는 길이죠.
아니, 뭘 안다고, 뭐, 기반이 없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창의를 발휘합니까? 창의라는 게 뭐죠?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게 창의성이죠. 남이 다 아는 거.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그냥 보면 되지. 자, 제가 글을, 중경서를 공부를 하면서 배운 점이 바로 이 요거로 압축되어져요. 왜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얻은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중경서를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를 눈에 띄냐면은 병세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맞춰지는지 예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자,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문자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걸 배우더라는 병증에 있어서 무엇이 가벼운 증상이고 어떤 것이 중한 증상이냐. 병증의 경중. 자, 요런 표현도 우리가 병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병증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병증 가운데 모든 것은 병증입니다, 사실은. 병증을 분화시켜서 병세든 병정이라는 말. 병증의 병정의 음미하고 드러나는 거. 요거 우리가 중용에서 배웠던 말이죠. 중용에. 미지현이라고 나왔죠. 미지현. 음미한 것이 드러난다. 음미한 것이 드러나요. 음미는 뭐죠? 체죠. 현은 뭐죠? 이게 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할게요. 병정이란 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품하는 거. 음미한 거예요. 음미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품하고 길 가다가 가르침 한번 탁 뱉었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병정이고, 거기, 그, 가래하고, 가래 뱉고, 이것은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래를 뱉은 이면에 병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가래는 뭐죠? 뭐, 담이라고 해도 되고. 불순물이죠, 불순물. 알기 쉽게 말해서 불순물이죠. 불순물은 왜 생깁니까?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대표적일 때, 감기 걸리면. 처가전 감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평상 때보다 약간, 뭐랄까, 가래 낀 소리가 있잖아요. 카랑하지가 않고, 막지가 않잖아요. 탁하고. 이게 바로 병정이에요. 아, 이현영 씨가 저거 가래 있고, 저거 봐서는 감기 걸려 있구나. 외감에 노출되어 있구나. 편도가 조금 부어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막 훈련을 쌓다 보면. 그러니까 중경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병정의 미형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용을 공부할 때 저한테 중용 중에서 무엇을 가장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미연이라는 단어예요. 미연. 음미한 것이 드러난다. 하품하고 기지개 하는 게 뭐가 큰 적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주 하품한다? 자주 트림을 한다? 자주 구역질을 느낀다? 그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그 음미한 것을 옛날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진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침을 뱉는데 침이 굉장히 막네? 이 사람은 침이 굉장히 끈적끈적하네? 그러면 그것에 통해가지고 담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열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냉하구나. 아, 이 사람은 기침은 하고 그 가래를 뱉으려고 하는데 가래가 잘안 나와요. 가래가 칵칵거리기만 하고, 아, 이 사람은 열에 의해서 담이 건조해져 있구나, 조담이구나.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매일 조문을 따라서 자꾸만 읽어보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때까지,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글이 내 몸에 들어가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도로까지 반복 추구를 해야 된다는 글이 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도로 숙독완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자기하고 그냥 일체가 돼버리니까. 예, 상한노에 있는 조문들이 이 그 가르침이 나하고 그냥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기하고 잘 맞는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루는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배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의 계약. 예. 이런 정도의 말은 어느 책이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공유의 계약.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체에는요, 그 상치교, 하이교가 아홉 개의 공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보면은 예, 열 개의 공규가 있어요. 구멍이 있습니다. 위로는 눈 두 개, 코 두 개, 입, 귀 모두 일곱 개예요. 아래는 항문하고 예, 생식기 쪽으로 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뭐냐? 바로 모공이에요. 그 모공에 우리 몸에 그와 같은 공규가 열리고 다치는 현상을 증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제가 예,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면적 도리라고 그래요. 이면적 도리. 어떠한 현상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이치라는 거예요. 또 병독의 성세, 병독이 너무 많고 병독이 쇠퇴하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병 증상의 진퇴를 말하는 거죠. 또 압력의 출입 관계. 예, 이것은 전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압력의 우리 몸의 압력 변화에 대한 출입. 예. 이게 예. 저만 쓴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세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글을 잘 읽어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와 같은 압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예. 후세 사람의 용어잖아요. 예. 후세 사람의 용어잖아요. 이런 것은. 예.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느냐.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공규의 계약과 우리 몸에 있는 압력의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은, 예, 생명체는 진동하게 돼 있어요. 예, 가만히 있어도 세포가 다 진동을 합니다. 모든 인체의 기능은 위도로 모든 심장도 다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다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병세가 외감에 의해서 병세가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이 진동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경선 너무나 친절하게 그와 같은 증상들을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한의학에 대한 어떤 애증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이런 것을 눈뜨고 한의학이 완벽한 어떠한 치료를 다 갖춘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그 옛날에 이와 같은 그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말로 놀라워요. 그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중경서 독법의 보감론이라는 글을 썼죠. 예, 이 보감론. 예.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한토화론, 표리론, 보감론은 연결되어 있는, 예. 뭐 제가 또 주제는 한 편의 논문입니다. 한토화론, 표리론, 보감론은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같은, 예, 그 같은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예,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진실로 가히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이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정말 이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되는데 어찌 명분이 사실을 혼란시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어찌 가탁한 빌려사가 조문에다가 집어넣은 위탁 가탁한 가탁해서 본의를 어지럽힌 것을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서전에 나와 있는 문체를 제가 패러디해서 쓴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 이한영 씨가 여기서 이런 거를 그 문체를 배운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예.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명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한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은 명분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 왜냐면 우리가 명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념 논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자, 명분이 뭐냐? 일단 육경 자체가 큰 명분입니다. 육경, 상한,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온병, 중풍, 풍습. 이거 전부 다 예, 일종의 명분이에요. 모든 것. 사군자 탕은 보기지제, 사물 탕은 보혈지제. 이것이 명분 논리예요. 그게 왜 잘못되어 있는지, 예,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사실을 결국은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경소 조문에 위탁되어진 것들. 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후세 사람들의 주혜라는 거예요. 주혜. 이게 뜻을 혼란시킨다, 결국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금이 상한론 역사에서 정말로 신천지를 열었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강평본 상한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저하고 소통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제가 압축해서 써놓은 글들을 뭐 좀 여러 번 읽었으면은 뭐 저야 뭐 좋지요. 감사하고. 그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저거는 이한영 씨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예,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서만 반대를 하지 말고, 예, 머릿속에서만 예, 반대하지 말고 항상 기록을 남기다 습관을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모이면은 예, 좋은 책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책들은 이런 식으로 예,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 강평본 상한론을 예,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 시간을 내셔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조문을 하루에 한 두세 개의 조문을 매일 읽으세요. 예, 읽고 추석서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이한영 씨는 여기서 뭘 가지고 트집을 잡고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우리한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와 차이점도 발견하게 되고 각자의 공부가 저는 예, 성장한다고 예, 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